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진율의 출발 새 아침. 메르스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을 진원지로 하는 병세는 일단 진정되는 기미로 보이고 있고 이제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비롯된 감염자의 수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 이번 주를 고비로 메르스가 진정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스의 고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고 하면서 경기도를 여행주의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하죠.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지금까지의 실수와 혼선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라도 좀 민첩하게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 안보란 우리의 영토와 국가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유대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컬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 짚어볼까요? 네, 일단 메르스 관계에서는 조금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시작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에 대해서는 세법을 잘 몰라서 제때 내지 못했다고 답했고요. 전관 예우 의혹이 제기되자 법조계라는 게 좁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소식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 관련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조사실을 나온 홍 의원은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원전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데는 7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통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법조계는 좁다. 네. 법조계라는 게 좁다. 학계라는 것도 좁고 사실 모든 분야가 우리나라 다 한두 다리가 어떻게 그러면 다 알기 때문에 그쵸. 좁은데 그렇게 따지면, 네. 좁은 것과 전관이유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배워야겠네. 네. 예. 자, 이 메르스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이 그쵸. 정부의 대책. 이 이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초동 단계 워낙 미숙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덕분에 메르스 전문가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좀 이런 식으로는 그만 유식해져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말이에요. 예? 네, 정부가 없는 자리를 국민들이 채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0대 청소년 메르스 확진자가 어제 나왔습니다. 예. 또 이 학생의 아버지도 감염 확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보건당국에 따르면요.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했던 고등학생 아들을 간병하던 부친 50대 A씨가 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지난달 27일 아들 B군이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동행했었고 며칠 뒤 고열이 나자 지난 1일 오후 지역 보건소를 찾아서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A씨는 집에 가지 않고 아들 병원과 직장만을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나온 얘기인데 메르스 환자가 8명이 더 늘어서요. 총 95명의 메르스 환자가 지금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네. 강원도에서도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2명이 발생을 했죠? 네. 지금 이 사람들이 포함된 건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북 순창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이른바 메르스 청정지대를 유지해왔던 강원도에서도 2명의 환자가 1차
1차 양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40대 남성인 A씨는 지난달 27일 지인의 병 문안을 위해서 역시 삼성 서울병원을 방문했다가 이 병원에 입원했던 14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인 이 40대 여성 B씨는요. 역시 같은 날 지난달 27일 삼성 서울병원에 응급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 박근혜 대통령도 민간인 전문가 TF팀을 꾸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민경욱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기자들이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민 대변인은 3개의 본부가 구성돼서 각자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이 청와대가 얘기하는 3가지 본부는 이런 겁니다. 민관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가 있고요.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 본부가 있습니다. 또 메르스 대책 지원 본부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청와대에는 긴급 대책반이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벌써 4곳이 이 메르스 관련 조직입니다. 정말 어디가 컨트롤 타워인지 헷갈린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그 중에서 어디냐? 그랬더니 민경욱 대변인은요.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 총리 대행은 지난 7일 브리핑하면서 이 메르스 대응 창구를 복지부로 일원화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요. 서로 예. 모순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박 대통령 발언만 해석이 어렵다 싶었는데 이제 대변인 말도 참 헷갈립니다. 그렇군요. 아까 전해드린 메르스 관련 뉴스는 메르스 감염 환자 8명 증가로 지금까지 총 95명의 환자가 네. 발생했다고 그랬죠. 네. 전북 김제 50대 남성 환자가 여기 포함이 되는데 네. 이 환자 역시 아까 이제 우리 이숙형 칼럼니스트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8일 다른 분하고 같이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차 양성 반응 후 감염이 최종 확진 판정이 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확실한 건 삼성 서울병원이 뭐 제2의 진원지가 되고 있죠. 예, 진앙지가 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근데 이게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 메르스 때문에 이 결정적 한 방이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지금 소위 말하는 청문회에 교과서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 있는 부분은 세게 나가고 네. 자신 없는 부분은 그냥 두리뭉술이 아주 낮은 자세로 가고. 네. 예. 뭐 일종의 학습 효과인가요? 어쨌든 황교안 법무장관을 지금 그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전에 했던 청문회가 본인에게 스스로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제도 이른바 3종 세트 다 나왔습니다. 병역 문제, 부동산 문제, 탈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 전관 예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수임했던 청운 아이스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을 파고들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2심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 황교안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예. 당시 이 사건을 심리했던 주심은 김용덕 대법관인데 후보자와는 경기고 동창의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 황 후보자는 이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그 병역 문제도 그 어떻게 국민과 국가에 정말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중요한 건 뭐 죄송스러운 건 알겠는데 병역 문제 그 부분이 이제 단마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피부병이라고 그러는데 네. 전 진짜 궁금해요. 그 피부병으로 옛날에 그 알레르기성 피부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피부병으로 옛날에 면제받은 사람이 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네. 예. 야당에서 나온 거는 단마진으로 어떤 최근 10년간 예, 판정을 받은 사람은 91만 분의 서영교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주장. 예. 최근 10년간. 네. 네. 최근 10년간인데 네. 어쨌든 참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좀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문종 의원이 어제 검찰 출석을 했는데
16시간을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뭐 10시간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만 그 홍문정 의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경에 조사실에서 나왔는데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소명했다고 얘기했고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 의원은 그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조직 총괄 본부장을 맡았었는데 성완종 전 회장은 스스로 그 목숨을 끊기 전에 2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 뭐 이런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홍 의원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이 금품 거래 의혹을 다시 한번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메르스 확진자 중 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르스 사망자는 총 7명이 된 셈인데요.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 물론 이제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많은 감염자 숫자가 나올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거는 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환자 수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확 몰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더 늘어날지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그러는데. 네, 정부가 12일 금요일을 고비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좀 알 수가 없죠,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고리로 해서 대통령의 방미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지금 근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아침 소리 같은 경우 이제 초재선 의원들 모임이죠. 그래서 대통령 방문을 연기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야의 입장도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굉장히 세니컬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뭐 여기 계시나 미국에 가시나 큰 차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과연 어떤 입장인지 저희가 잠시 뒤에 직접 연결을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었고요. 자, 지금 7시 26분 54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의 교통 상황 조금 저는 널널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지 직접 알아볼까요?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군데서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수서역 반고객길 부근에 사고가 조금 크게 났는데요. 수서역에서 광평교 가는 길 위에 사고입니다. 수서역 삼거리 교차로상 추돌사고로 사고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현재 처리 중이긴 한데요. 3, 4, 5차로가 차단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뒤로 차로 변경 때문에 더욱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남단에서 북단 다리 건너는데 지금 사고 때문에 2차로가 막혀 있고요. 사고 차량 2대와 운전자분이 밖에 나와 계십니다. 또 사당로는 숭실대 쪽으로 남성역과 총신대 앞 사이 끝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 정보였습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YTN과 말로 하는 전화 1636이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우수한 품질의 지역특산물을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지역 특산물 50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YTN에서 알리고 말로 하는 전화 1636에서 판매해드립니다. YTN과 1636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내고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내고장 특산물을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1636 전화 걸고 통화하실 곳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 살리기 하시면 됩니다. 도전과 혁신, 희망 한국을 위해 YTN이 준비한 지역특선물 판매장터. 지역경제의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희망은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희망은 행복한 노후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이호정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아,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어휴, 우리 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원래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원래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부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이 됐죠. 야당이 그동안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자료 제출 거부가 메르스 확산되듯이 확산됐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문제, 다시 말해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문제와 그리고 메르스 대책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예. 그 19금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중 19건을 공개하지 않은, 예? 예, 예. 이 예. 논란.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자료를 지금 야당이 제출해 달라고 4시까지죠? 어제 4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잘 풀렸어요? 예,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까지 다시 2차 통보를 했는데, 예. 예, 아직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그 힘은 없잖아요. 그 청문회에서. 그죠? 예. 그렇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예. 국가기밀이 아니라는 사유만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뭐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위반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예. 위반을 해버리는 거다. 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새 그 메르스 전국 때문에 큰 거 예.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라는 것이 어제 언론들의 제목이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긴 합니다. 뭐 메르스가 국민의 좀 대란이고 저희는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지만 국민들은 이제 모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 관해서는 예, 관심도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이제 여러 사실상 누적돼 있는 잘못된 점, 후보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반하고 있는 아주 잔매 맞는 여러 일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잔매 맞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예. 사실상 지금 야당은 원래 그 이전에 청문회를 좀 연기하자 이런 입장이었었잖아요. 지금까지 증여세, 자녀 증여세라든지 또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이 사건 수임 일자에 대한 또 수임 내역에 대한 것, 그다음에 병역 기록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금씩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예. 그것들이 각 기록들에야 가입 형식으로 해서 있는 것들이 다 자료 제출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또 병무청은 병무청대로, 또 검찰은 검찰대로, 또 변호사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변호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에서는 그대로 모두 다 자료는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뭐 자료 제출 거부, 그렇다면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번째 날 뭔가 큰 거 한 방 터뜨릴 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뭐 그런 그렇게 저희들이 그걸 한 방을 이렇게 예.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예. 그 일상적인 잘못된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번 소통과 통합을 해줘야 될 아주 막중한 임무의 국무총리의 역할로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일상적인 문제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제 저희 당의 어찌 보면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아직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 의원들께서 네. 밤을 새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지금 메르스 전국에서 야당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라는 건 제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이런 거를 무조건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조금 그 총리 후보자를 너무 이 몰아세워서 그 실제로 그 총리 후보자가 좀 궁지에 몰리거나 혹은 정부가 좀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 여기에 좀 부담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뭐 보이콧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크게 부각시킨 점에서 성공할 수 있으나 또 국무총리가 어떤 국무총리든 부족한 국무총리든 이 절차가 진행되면서 제대로 완성이 돼서 이 어려운 정국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있어야 될 사람들은 자리 있어줘야 되는 것도 국민적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벌써 한 4차에 걸쳐서 예.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도 그래서 청문회 응하고 또 응하면서 4차에 걸친 경고와 요구를 이제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예. 상태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대표님이 이제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지금과 같은 시기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보는 게 컨트롤타워 문제거든요. 지금 메르스 문제에 있어서 네네. 이 컨트롤타워 만일 지금 국무총리가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고 메르스 전국이 조금 더 이렇게 이 난맥상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2003년도에 그 사스를 예, 예. 막은 참여정부에서 그때 총리는 고건 총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국민 소통형으로 뭐 병원 공개를 포함해서 모든 그 강력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가면서 조치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됐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심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꽉 막힌 정보조차 하나의 간단한 정보조차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불소통의 이미지 가지고는 그런 이런 난국을 어렵게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을 합니다만 이번에 봐서는 정말 삼성병원 1번 환자서부터 14번 환자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뚫려버렸던 국가가 안전망이 뚫려버렸다는 것이 그렇게 또 큰 병원 정말 거의 공공적 지위에 있는 병원으로서 정부하고 실시간 서로 협조하면서 그 대책을 논의했으면 어찌 보면 더 쉬웠을 수 있는 이런 전국에 있어서의 그 과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 황 후보자가 그 엑스파일 사건이라든지 삼성이 관련돼 있었던 떡값 사건이라든지 네. 뭐 이런데 무관치 않는 그 후보자로서의 또 하나의 그 성격과 네. 또 국민과의 불소통 문제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그 특질로 봐서 저는 이 어려운 난국을 황 후보자가 지혜롭게 풀고 나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도저히 어렵지 않나.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님 말씀은 간단하게 한다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지금 현재 총리로 있었다 하더라도 별 역할을 긍정적인 역할을 못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것을 짐작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TF를 만들고 거기에서 전권을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메르스 이 국면을 좀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민간의 협조와 전권은 역시 정부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이걸 민간의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그 소통된 태도와 그리고 이것을 결정해서 이 아주 중요한 결정식 국면을 뚫고 나가는 바로 그 주체는 정부 대통령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부터 벌써 이 엇갈린 행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그 지점 단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초기에 서울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한 사람들을 그냥 제쳐놓고 오히려 블레임하고 그런 그 중간의 태도들이 우리 지금까지 그 민간기관이라든지 광범위한 정보를 공유해서 해결해야 될 지방자치대의 그 협조를 받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는 해보겠다고 국회에서도 결정했고 또 태도를 전환했으니까 정말 이제는 집중된 권력, 힘을 가지고 전염병 병난을 고쳐 확산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국민의 위임적 권력을 정말 국민 중심으로 예. 행사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미국에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국민의 고통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정만 가지고 계신다면 왜 지금 방미하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송환종 리스트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분이 외국가 계실 때 이런 안 좋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터졌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은 걱정하는 것이고요. 또 미국과에서의 지금 어려운 문제, 과제들이 많이 걸려있죠. 사드가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국민의 고통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아주 진정한 마음, 그것을 국민들에게 표현해주신다면 거기 계시나 미국가 계시나 여기 계시나 그게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충분히 그거를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현재 뭐 방미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도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국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국민안전처 문제하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국민안전처가 이번 사태에 있어서의 어떤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 안전은 전쟁, 전란, 또 환란, 경제적 불안, 또 경난. 예전에 그 큰 전염병이 돌아서 나라가 다 무너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 감염 인재에 관해서는 저희 초보자 수준의 전문가가 아니었던 것이 오히려 또 그런 전문가 아닌 분들이 그 완전히 펜스를 치고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에게 그걸 소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이것들이 아마 큰 이비기를 불러일으킨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있고요. 국민안전처도 거기에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어놨을 때 국민안전처가 역할을 했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방치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보건 당국과 보건 전문가들 이분들이 이제 빨리 컨트롤 타워로 들어와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빨리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방지 차원에서 잘잘못을 따져보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문영표 장관 얘기 잠깐만 더 여쭤본다면 문영표 장관은 그 메르스 대응 수위 왜 안 높이냐 그랬을 때 국가 이미지 이게 대응 수위 높으면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제 현안 질의 때도 그런 예. 말씀을 하시던데 예. 뭐 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등급을 올라가면서 해외 신인도가 떨어져서 우리 메르스에 대한 이제 그 잘못됐던 점들이 그냥 그 네이밍 하나로 예. 그 경기의 수위를 올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전 세계 확산될 것을 우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미 벌써 이미 SNS 과거의 어떤 단선적인 언론 상태가 아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국가 신인도 문제를 예. 되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지 이미 벌써 평가에 있어서 떨어져 버린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은 좀 넌센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문영표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생각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 뭐 잘잘못 책임을 물을 때 묻겠다 뭐 이런 의사표시보다도 우선 가지고 있는 총력을 다해서 네. 본인의 그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회복해서 또 국민에게 보상하고 국민에게 기득한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전국 현안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아 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아까 성완종 리스트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홍문종 의원이 16시간 조사 후 귀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로는 뭐 추가 자료가 없고 또 그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 확인하는 그래서 그 단순한 사실에 의해서는 본인의 항변 정도를 이제 체크하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6시간이나 걸렸어요 근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는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메르스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국정조사나 이번에 대응에 있어서 미비점 이런 거 국정조사나 이런 걸 해서 다음번에 있어서의 대비태세를 좀 더 갖추게 만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장기적인 대안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번에 진주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을 없애는 예. 그런 역할을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가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바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이럴 때 쓰라고 한 것이거든요. 예. 24개 병원이 지금 아주 폭탄 맞아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사실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될 일을 그 민간의료기관이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상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감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기각국가 대란에 대처할 만한 예.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거의 1, 2%밖에 안 됩니다. 국민의료는 예. 몇 개밖에 안. 예. 그런 대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논의를 피해서라도 이번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국정조사를 포함한 공공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예. 지금 메르스 관련 테마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얘기나 하는데 루머 단속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테마 관련주 군기 잡기에 나선 거죠. 예.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게 되자 사이버상에서 근거 없이 루머가 돌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의 그 묻지마 투자가 우려된다면서 음흠. 시장 감시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이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나선다고 하고요. 메르스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의 이 반복적인 고가 매수를 통한 시세 조종이 예. 과도한 허수 주문 예. 그리고 초단기 시세 관여 상한가 고치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라고 하고요. 예. 특히 인터넷 증권 게시판 통해서 메르스 관련 풍문 유포하거든요. 예. 주가가 이제 금방이라도 급등할 것처럼 예. 이런 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투자주의, 경고, 위험 등 예. 시장 경보 종목으로 지정해서 음흠. 당장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네 곳 중 세 곳이 우려하고 있지만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예.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우려는 하지만 대책이 없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300개 사업 예.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예.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대량 자금 대량 이탈을 가장 많이 예. 우려하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인상폭도 모르겠고 예. 시기도 불투명하고 네, 사실 정부가 시장 모니터링 강화하는 건 물론이고요. 필요한 즉각적인 예. 대응 조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저 인터뷰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네. 말씀 많이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용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한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 주택 전시관 개관 중. 문의 1688-2600.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사르르미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최선단 냉메밀 샤브샤브. 최선단 가맹 문의는 1566-3800.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오늘도 아픔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